바탕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XLCVT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요. 만약에 이 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에 탐색키를 여셔갖고 C 드라이브에 XLCVT라는 폴더를 여신 다음에 요 XLCVT.exe 요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 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4.5.8입니다. 그다음에 화면 중앙에는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속을 선택하게 되면 로컬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로컬인 경우는 서버 없이 노트북에서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트워크인 경우는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XLCVT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모듈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입 통제를 선택하게 되면요. 경찰 모듈이 읽어져 갖고 거기에 맞게 플레이가 되고요. 항공 보안을 선택하면 항공 보안 모듈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평가학습, 개별학습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학습 같은 경우는 강사가 강제적으로 모듈, 학습 모듈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할 때, 이때 하고요. 어떤 평가를 볼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학습 같은 경우는요. 교육생이 스스로 교육 모듈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기관 입력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강사나 관리자가 사전에 서버에 사용자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경우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자 입력인 같은 경우는 관리자 승인 없이 그냥 사용자가 임의로 자기 이름, 핸드폰 번호만 입력해도 접속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습 방법에서 항공보안 모드를 선택하고 개별학습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자리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접속하는데요. 만약에 한 번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은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 확인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평가학습으로 만약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별학습일 경우 교육생들이 각 과정별로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여기서 일단 저희는 과정학습 중에서 전기 보수교육 5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듈명이 있고요. 모듈 네임이 있고 설명이 있고요. 여기 라운드, 단계, 카운트, 평균이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단계를 5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 5단계라고 표시가 되고요. 내일 만약에 접속했을 때 5단계에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선택한 모듈 명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버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여기 각 기관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현재 버전은 4.5.8이고요. 여기 이론, 목록, 단계 연습, 선택 연습, 최종 평가, 종료라는 버튼, 메인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사용자 정보가 나타나고요. 선택한 교육 모듈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버튼들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목록, 단계 연습, 선택 연습, 종료. 요네 개만 지금 현재 과정 2의 전기 보수교육 5에서는 요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단계 연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단계 연습에 마우스를 갖다가요,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엑스레이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이 부분에는 오른쪽 부분에는
사용자, 접속된 사용자에 대한 이름이나 소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는요, 그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고요, 시작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요 중앙은 엑스레이 이미지 관련 패널 버튼들이고요, 확대 축소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사용자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 시작을 누르면요, 첫 번째 이미지부터 나타나는데요. 시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났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 판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20개의 이미지가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몇번 풀었는지가 요 카운트 돼서 요 N이라는 부분에 나타나고요. S는 20번을 풀어서 풀고 80점을 합격하게 되면 합격이라고 뜨는데요. 요게 카운트 돼서 요 부분에 나타납니다. L은요, S가 5번 합격하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다시 80점씩 5번 합격되면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거를 나타낸 거고요. 요 P 같은 경우는 합격률인데 한번 합격하고 두 번은 불합격하면 합격률은 50% 이렇게 나타나고요. A는 내가 평균입니다. 전체 5번 한 평균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5번 해서 평균이 80점이 안 되면 다시 1단계를 다시 할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중앙에 있는 버튼들은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옆에 이름이 뜨는데요. 요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 그다음에 요 버튼을 흑백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뀌고요. 요 같은 경우는 유기물만 볼 경우 요거는 무기물만 볼 경우, 그다음에 요거는 칼라 윤곽, 요거는 흑백 윤곽, 그다음에 칼라 밝게, 그다음에 흑백 밝게, 그다음에 칼라 반전, 흑백 반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확대, 이미지를 확대, 요건 이미지 축소 버튼입니다. 보시면은 이미지를 확대한 다음에요.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세하게 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요건 뭔지 이렇게 상세히 볼수 있고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요 컬러 백 요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방향 1, 방향 2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한 개의 가방 이미지를 가지고 정면으로 한번 찍고요. 측면으로 한번 찍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품 위치가 바뀌어서 나타나죠. 이러면서 어떤 물건이 숨겨져 있을 때 확실하게 정면 측면을 바꿔가면서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선택 버튼인데요. 사용자가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전자제품이 있거나 확인해야 될 경우, 오픈 이미지는 가방 개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패스 이미지는 아무런 위에 물품이 없을 때 가방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해갖고 금지나 지원 요청 버튼인데요. 요 버튼 같은 경우는 항공보안 모듈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일 경우 가방을 열어보거나 패스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러면 점수가 없고요. 꼭 금지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엑스레이 이미지상에 요 이미지에 대한 개봉 버튼 이미지를 보고 싶다 이러시면 오픈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지금 여기 도움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방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알려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버튼을 보고 위험한가 아닌가를 확인해갖고 통과할 건지, 제한할 건지, 금지할 건지, 지원 요청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위험물이었고요. 전자제품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통과죠. 통과, 패스 가방을 누르면요. 그다음에 다음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고 정면, 측면 돌려가면서 뭔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뭔가 여기 진한 게 있는데요.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했더니 전기 충격기네요. 여기 전기 충격기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한 물품이기 때문에 패스가 아니라 제한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통 오픈해서 보시면 시계죠. 통과 해도 보시면 여기 뭔가 지난 게 있으니까 오픈해서 통과.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뾰족한 게 있으니까 오픈해서 보냈더니 유리섬유로 된 칼이에요. 유리섬유로 된 칼은 이런 식으로다가 색깔이 보입니다. 제한이죠. 제한, 뭐 패스. 한번 꼭이 식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패스. 오픈 제한 패스. 오픈 패스. 자, 오픈 패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게 지금 텀블러로 된 폭발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건전지, 뇌관, 폭약이 들어있는 건데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픈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게 폭발물입니다. 금지해야죠. 사제 폭발물. 금지는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요. 다음번에 만약에 저 이미지가 나오면 바로 금지를 눌러야지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패스. 이것도 보시면은 이쪽 신발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신발 보시면은 뭔가 오렌지색의 건전지도 있고 폭발물 4대 요소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금지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교육상 한번 패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오픈 패스. 여기 가위 있네요. 가위 잡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패스 눌러보고요. 총이네요. 여기 총 모양 보이시죠? 총 모양 금지. 이런 식으로 패스. 그래서 여기도 오픈 해서 봤더니 총이네요. 장난감 총 금지. 패스. 이런 식으로 20개의 문제를 풀면 평균하고요.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그다음에 금지 품목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평균 80점에 금지 품목이 0이어야지 합격으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선택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창이 바뀌면서 여기 사용자 정보가 없어지고 첫 번째 이미지서부터 20번째 이미지까지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지 쭉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는 맞았다는 거고요. 요 옆에 보시면 통과 오픈했다고 떠 있는데요. 요거는 교육생이 오픈해서 통과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여기 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쭉 보시면 요 옆에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볼수 있고요. 똑같이 풀었을 때와 똑같이 오픈 이미지도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걸 맞췄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맞았다는 거고요. 요 X, 빨간색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클로즈 통과를 했는데 정답은 오픈에서 제한 공구류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X가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제가 클로즈 통과를 했는데 보시면은 도검류가 여기 있다고 나오죠. 발리송이라고 도검류가 있었는데 제가 통과해 갖고 틀렸다고 나오는 거고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은 뭐냐 하면 세모가 떴는데 요거는 50점만 시스템에서 준 걸로 돼서 이렇게 세모가 뜨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오픈 금지했는데 이 폭발물은 바로 금지시키셔야지 100점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라도 있으면 평균 80점이 넘어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여기 폭발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신발에. 근데 제가 통과를 시켜서 금지 품목인데 통과를 시켜서 마이너스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본인이 한 거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요 다음에는 요 폭발물 이미지가 나왔을 때 금지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하단에 검토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오픈 이미지
방향 1, 방향 2,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지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지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면 방향 2를 선택한 다음에요. 방향 2를 선택한 다음에 사자 퍼포먼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위치 나타나 있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만 번대 라이브러리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다시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이거에 대해서 쭉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 나오고요. 이렇게 확인 눌러서 다시 이걸 리스트 확인하고 여기 카운터가 1 되죠. 아직 합격한 건 없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합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탄창이 있는 거 있고 탄창 제한이고요. 뭔가 있죠. 실탄 제한이고 전자제품이고요. 오븐 패스 탄창이 있네요. 실탄 있고 가위 제한 보시면 여기 이쪽에 폭발물이네요. 패스 패스 실탄이 있네요. 패스 오픈해서 패스 칼이 있네요. 수치가 소갑이고요. 총이 있고요. 오픈해서 패스 전당 드라이버 패스 폭발물이 여기 있습니다. 사제 폭발물 여기에 뇌관이고요. 있고요. 그러면 95점 금지품목령 합격 이렇게 뜹니다. 쭉 이렇게 리뷰들이 있고요.